친구들. 좋아지게 하는 게 얼마나 걱정이냐. 아, 얼굴은요? 그러니까 반수해야지. 아니야, 진짜 너 잘 때 들었어 이러는 거야. 그렇죠. 잘 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했는데 다나닥 치고 왔거든요. 뒤에서 막 교황도 이게 막 문수 얘기하니까 부모님께서 유재석 씨보다 더 어리. 전 72년생. 72년생. 제 나이에 지금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아니, 저 토크는 또 뭐. 네, 많이 놀라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양락입니다. 최양락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저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갑자기요? 저의 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진짜? 네. 어, 이수지 씨. 어! 야, 알겠네, 알겠어. 아, 지금 그 팽현숙 선배님이 오시니까. 팽현숙 씨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온 거구나. 예. 밖에 이미 저 손님들이. 아, 그, 벌써 아시네. 자, 우리. 여보세요? 세바스찬? 네. 잠깐 좀 나가주세요. 오셨나? 여보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존내론이야, 뭐야. 어, 열렸어, 열렸어. 존내론이야. 호투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위계의 주부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맨 1호 부부 타이틀의 주인공이죠. 결혼 31년 차 원조 미녀 개그우먼 팽현수! 아, 반갑습니다. 예. 자, 마초 같은 남편도 그녀 앞에는 순한 양이 됩니다. 결혼 6년 차 8색조 배우 김지호! 예! 아, 반갑습니다. 치명적인 반전 매력으로 연하남을 사로잡은 2년차 탐문파트 개그우먼 홍현희. 자, 나중에 고막 여친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혼 2년차 귀요미세대 이수지. 현직 걸그룹의 깜짝 결혼 혼이었죠. 결혼 2년차 짱이야마 유리. 예! 분을 모셔봤는데 우리 씨가 사실 그 아이돌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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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아기 같은데 애기 엄마를 아기가 아기 낳았어요. 네. 애기 좀 몇 개월? 지금은 현재 9개월이에요. 9개월. 이제 아기도 왔어요. 아까 봤어요. 네. 진짜 자고 네. 있더라고. 자고 있어요. 네. 첫 토크쇼고 첫 출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이랑 같이 포토샵으로 그거 아까 얼굴 컸더라고요. 짱이 얼굴 찍어가지고 미란 씨가 그걸 다 만들었다고. 아, 진짜로요? 그걸 가지고 애기 보고 왔어. 왜 저러? 아이고, 참사랑, 참사. 태아나 씨 좀 보고 배워. 얼마나 멋있어. 아니, 유리 씨, 뭐, 살림남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나이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는 97년생으로 23살이에요. 비동갑. 진짜로. 그래서 저도 살림남을 봤는데, 부모님께서 유재석 씨보다 더 어리. 저보다 어리시다고. 네, 혹시 몇 년도? 전 72년생이에요. 74년생. 저는 너 일찍 태어나셨네요. 제 나이에 지금 할아버지. 예, 예. 할아버지, 저희 남편이 75년생인데. 근데 부모님이 네. 저희 남편보다 한 살 많으신 거예요. 네. 일찍 결혼하셨군요. 와, 진짜. 거기다가 8살 먹은 누뚱이 남동생도 있어요. 와, 그런 소리 좋아가지고. 부모님도 일찍 결혼하신 거네요. 네. 천남이죠, 천남. 한 7살 차이 나는데, 이제, 삼촌이고, 저희 아기가 이제 오빠, 저희 남편한테 매형이었어요. 매형하고 여기 남동생하고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를 같이 진행을 해서, 네. 우리 유리 씨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스러워. 왜냐면 나랑 비슷해요. 나이가 이 친구는 22살인데, 난 24살이고, 최양아 씨는 27, 여기 남편도 27.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얼굴도 예뻤던 거 비슷비슷해요. 그 얘기 하시려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어쨌든 네. 걸그룹이고 막 가수였잖아요. 걸그룹이지. 뒤에서 막 제왕절개 막 모유수요 얘기하니까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여자 일생이고 현실입니다. 자, 우리 또 다음은요. 레이면 김 셰프와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지우 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집 주제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게 뭐예요? 위기의 주부들. 아, 왜냐하면 그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위기의 주부들이라서 그 드라마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보셨구나. 다 봤는데 사실 그 안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가정들인데 안으로 뭔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만이 아는 거지. 네, 근데 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저는 이렇게 안에 항상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주머니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맞아요. 사실 너무 나가고 싶은데 뜨거운데도 그 안에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머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오늘도 왠지 사우나와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표현이 좋네요. 김기현 씨 집안의 비밀도 좀 나오는 겁니까 오늘? 저희는 근데 정말 재미없게 사는 부부여. 사실 비밀이랄 게 없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까 살짝 대본 훑어봤는데 재밌는 얘기. 아니 요즘에 뭐 떠오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하고 시골에 꿀맛을 보고 있는 홍현희 씨. 반갑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아, 저희가 진짜 특별하게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에 좋았대요. 아세요?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라고. 어디 다녀오신 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름아름 들은 것 같아요. 옐로우 뭐라고 했을 때? 영하 30도, 평균이 영하 30도 이거 갔는데 따뜻한 나라. 대부분 신혼여행 가면 사진 너무 예쁘게 찍잖아요. 그래요. 아니면 좀 휴양지도 많이 가고. 근데 저희는 정말 젊을 때 아니면 못 가는 곳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아직 그 살을 많이 못 빼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벗는데보다는 좀 이렇게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패딩 입는 곳을 갔는데 신혼여행 사진 보면 아마 제가 SNS 올렸는데 대부분 다큐멘터리 곰 그 촬영지 같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예, 예. 저희 이제 이누이트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는 진짜 그 물개로 만든 나스 왜 들고 있는 거예요? 도끼 아니에요? 저희 포토존이에요. 예. 홍현희 씨예요? 저희 나름 포토존에 있어요. 저희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신혼여행 사진. 실례가 근데 확대를 좀 해봐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눈에 저렇게 좀 불빛이 잡힐 때 찍어줘가지고 더 재밌게 좀 나왔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 저기 무슨 전시관 같은데 박물관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있었어. 누군가 아니었는데. 사실 신혼여행 가서 맛있게 먹은 음식은 단 하나도 없고 눈만 퍼먹고 왔어요. 아, 봤어요. 메이플 시럽 그래서 진짜. 네, 여기 음식 자체가 많이 이렇게 없어서. 막 습기가 있더라고. 저는 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눈은 좀 그래도 아그자가지고 씹을 게 남아가지고 계속 그냥 숟갈로 눈만 퍼먹다 왔어요. 예. 와, 근데 확실히 제 친구거든요, 현희 씨. 네. 저랑 남창희 씨랑 셋이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셋이. 동갑이에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예뻐졌네요. 어, 진짜. 진짜. 예. 결혼하면 예뻐져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현희 씨가 아까 대기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조세호 씨한테. 나 결혼해서 많이 서운했지. 네, 아직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이에요. 제가 제 결혼 소식을 알고서 내가 아, 좀 남자들이 참 희한하다. 또 그럴 때 막상 별로더니 내가 막상 누군가에게 간다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자신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야, 대단하다. 대단한 친구예요. 야, 이따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따 한번 볼게요. 현희 씨와 얘기할게요. 제이슨 씨가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게 네. 우리 홍현희 씨를 한지민이라 부른다. 아니 근데 원래 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이슨 씨 자체가 사실 이제 원래 한지민 씨를 좋아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민이랑 내가 닮았다고 물어봤더니 맞아 한지민인데 한지민. 내가 한지민 있다. 그 친구가 이제 라임을 살리는 개그를 하길래 라임을 살리셨구나. 제이슨 웃겨요. 요것 봐라 했어요. 약간 결혼하고 나서 개그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약간 연하다 보니까 네. 존경은 하지만 그래도 있으나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동네 집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있으나 너 있으나 어디야 있으나 이렇게 하는데 그 있으시는 그래도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개그우먼들이 놀랬어요. 좀 갑자기 순서스럽게 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들 뭐 모든 선배님들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은 결혼이지만 끝까지 한번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해서 그게 그려오면서 더 책임감이 생기는 아, 지금 뭐 잘 행복하게 살고 계셨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 거 그럼요. 너무 부러워.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하다. 약간 우리 폐현숙 씨는 그 네. 데뷔 35년 만에 첫 해투 출연이에요. 네, 영광이죠. 야, 이게 저희가 영광이고. 죄송하네요. 저희가 사실은 이 프로가 제가 나올 게 아니고요.
최양락 씨가 나오게 이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네네.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어요. 우리가 모든 전 프로가 네. 사실은 최양락 씨 위주고 100% 최양락 씨가 섭외가 돼야 제가 원 플러스 원이나 보너스 차원에서 그냥 그쪽에서 이제 제작된데 그래요. 최양락 씨 출연하고요. 저 혹시 아내분 그냥 예의상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럴 때만 출연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출연을 못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양 이 팀에서 저기 팽현숙 씨라도 출연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영광이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최양락 씨가 나가야만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아니면 보너스 차원이지. 야, 이제 누가 채청하냐 이렇게 좀 35년의 토크를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올까 봐. 시절을 몇십 년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오늘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거 못하고 가면은 나 2배속.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출연을 못하게 되는 줄 알고 이제 끝나는구나. 근데 여기서 유누님이나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 착하니까 나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최양라 씨가 밥을 먹으면서 이 말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최양라 씨 저기 내가 해투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한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그 밥을 먹으래. 아니 저 혼자 한다고 했더니. 정신을 차리고 그래 유재석이나 전현무 씨 너무 좋으니까 양배추 씨도 너무 좋으니까 예전부터 예전부터 양배추 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해주고 와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워. 사실 말씀 이렇게 해도 지금은 최양락 씨랑 어떻게 보면 전세가 역전됐죠. 역전됐죠. 예. 역전됐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왜냐면 예전에는 최양락 씨 역전된 얘기는 이따가 좀 AI도 아까 시상식 좀 얘기를 드렸지만 네. 사실 그 당시에 수상 소감이 레전드죠. 네. 네.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최양락 씨가 은퇴를 했다고 방송생활을 많이 살았는데 얼씬도 못하다가 지금 34년 만에 연애 대상이라는 걸 이런 프로에 갈 수 못하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관 계산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잠깐만요. 나는 이 상황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꿈을 잃지 말고 목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꿈을 잃으십시오. 부부 두 분께서 짜신 거 아니냐? 짜신 거 아니냐? 대본이 있는 거 아니냐? 대본을 보니까 성공 씨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게요. 상을 받는 그 전까지도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런데 최양라 씨가 저를 강제 퇴장 시켰잖아요. 네. 그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막 댓글에 최양라 씨 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렇게 말이야. 갑자기 강제로 뭐 은퇴했다 그러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죽어라. 막 이러니까 최양라 씨가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재미로 하신 건데. 재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가훈이 역지사지예요. 배려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배려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D팀이 다른 몇 명, 두 명이 더 이제 생방송이 시간이 딱 짜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10시간도 할 사람인 거 아니까 강제 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양아 씨를 미워하지 마세요. 부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팽숙 씨가 이래도 최양락 씨를 근데 진짜 많이. 선배님 그 시상식 이후로 팬레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생에서 이런 팬레터를 사실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빽빽한 정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친구가 고마운 게요. 저는 사실 인생을 50부터라 그랬잖아요. 벌써 근데 초반에 이렇게 웃으면은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죄송한데 두 분은 다음 주에 진짜 다음 주에 나오신대요. 이게 제가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거 보낸 친구가 31살이에요. 제 딸하고 동갑인데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는 30대 초반이지만 결혼도 못했고 취직도 못했고 공부는 열심히 나름 했는데 뭐 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주변에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리 잡은 친구도 있대. 나는 내가 나고자인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연애 대상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걸 탁 그때 캐치한 거야. 어머 그래 인생은 50부터야 늦지 않았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내 동영상을 다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있은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요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고맙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게 오세요 우리 순댓국을 먹고서 어머나. 한 시간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그래가지고 요번 달에 만나기로 했어요.